자 이제 조합의 도형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확하게 일단 왜 조합을 쓰는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시면서 자 이거를 또 이제 내용 섹션별로 또막 외우는 건 아니야 자 외워서 처리할 건 아니고 자왜 그런지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시험에서 꽤잘나오 얘기니까 자 이제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 자 먼저 이제 조,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자 직선의 자 개수를 자 결정할 수 있다가 일단은 첫 번째 얘기야 근데 내가 결정이란 말을 그냥 필기에만 좀 따라 써 놓긴 하는데 자이게 무슨 얘기냐 어 만약에 너네 직선이 결정이 되려고 치면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할까 두 개가 딱 필요하지 그치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네 둘을 지나가는 직선은 자 유일하게 딱한 개로 일단은 결정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생각 이렇게 하자. 내가 이 점을 일단 두개 다른 점 맞지? 그치? 위치가 다르잖아. 자, 만약에 요 점을 일단 a라고 잡고 요점 b라고 딱 둔다고 치면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거나 같은 거 맞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제네들 선택하는 입장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얘는 자, 조합으로 일단 에는 처리 가능하다 이 얘기야. 자, 근데 거기 교재에는 제가 첫 줄에 이제 이런 얘기 써 놨어요. 잘 보세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게 전제거든요. 자, 단 자, 어느, 자, 세 점도, 자, 좀 길지만 좀써드릴게 자, 한 직선에, 위 자, 있지, 자, 안타는 전제 하에, 자, 이게 결국 무슨이냐. 만약에 지금, 어, 또 다른 어떤 제3의 점이 이렇게 일단 있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이거랑 이거 연결한 직선하고 이거랑 이거 연결한 직선 이거랑 이거 연결한 직선이 어떤 상태일까? 같이그렇 자,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일단 조합으로 처리하기가 약간 복잡해진다니까. 자, 그래서 거기 적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자,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어요. 자, n개의 점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직선에 일단은 자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서로는 n개 중에서 몇 개만 그냥 딱 택하면 될까? 두 개만 딱 택하면 되지 그렇지? 자, 근데 이 전제가 깔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직선이 또 다른 점이 있다고 치면은 자, 얘는 일단 중복되는 거 맞지? 그렇지? 자, 그때는 중복을 제거하는 일단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야.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거기 만약에 저거는 거 보면은 만약 한 직선이 세개 이상의 점이 있다고 치면은 중복되는 직선의 개수는 뭐 한다? 제외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의할 건딱 포인트 이런 그렇지 않을까? 자, 먼저 체크할 거 뭐냐, 직선 위에, 자, 직선 위에, 자, 세 개, 자, 이상에. 자 점이 일단은 다른 게 존재한다고 치면은 예를 이제 처음부터 다 따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에서 자 중복되는 걸 일단 우리가 자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풀어나가는 게 맞다 위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럴 거야. 왜 조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일단 당위성은 당연히 느껴질 거고 자이럴주의할 거는 뽑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자뽑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얘처럼 조건을 좀잘 지키면서 만약 에 C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A, B를 연결한 직선이 A, C를 연결한 직선 당연히 뭐하니까 같으니까 걔네들은 중복 되는 거딱 제시키고 한 개만 남겨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걸 좀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책에 교재에 제가 예를 좀 적어놨어요. 자 예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들 위치 파악을 좀잘 시키려고 제가 일단 좌표로 좀 표현을 해놨거든? 자 이제 그걸 좀 생각해볼게 자 만약에 저한테 자 보세요 처음에 원점이 있고 1,0그 다음에 0,1자 요렇게만 있다고 치자 자 만약에 이제 초기상태야 자 이렇다고 치면은 어저네개의 점들 중에서 자 얘는 두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자 아마 초등학교 때는 다 그려봤을 거야 그럼 막 종이 찢어지고 난리가 나 그게 아니고 이러면 되겠네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두개를 택하는데 어? 자 어떤 것도 지금 일단은 자일직선이세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합을 탁 쓰면 되기는 해네 그런 문제 내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점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일단 0,2자1,2자2,2자2,2 1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서로 다른 자, 9개의 점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서 자, 생각을 지 이렇게 하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직선이 결정되려고 치면은 점이 일단 두개가 선택만 되면 되고 순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합을 쓰는 게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전체는 9C2가 될 거야. 자 근데 주의할 거. 그럼 만약에 얘가 일직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좀 보다 보니까 자 파악을 좀 해볼게. 자 이렇게 이제 X축과 평이한 거얘 있죠. 자 얘랑 자 얘랑 자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 자 문제가 생겼어. 이 직선이 일단 몇개 점이 있을까? 3개 점이 있지 그치? 자 그럼 얘만 딱 되면 이런 식이야. 선생님 내가 얘랑 얘를 택한 거나 얘랑 얘를 택한 두개 직선이 어떤 직선일까? 같은 직선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을 제거 하는데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만약에 이제 y축하고 평해야 되고 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있지 그치? 자그 다음에 자 주의할 거 대각선이 있다는 거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런 직선도 하나 있을 거고, 자 아니면 층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으니까 얘네들 일단 중복되는 걸 일단 제거를 하셔야 돼. 자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일단은 여덟 세트가 일단 중복이 될 건데, 저희는 뭐가 이제 중복이 된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자, 두 개를 택한 거 있지, 그치? 개를 제외를 시켜야 돼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이거 곱하기 3C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띠끄내면 틀려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과정을 잠깐 보면은, 자, 예를 좀 들어보자. 예를 A라고 두고 B라고 두고 C라고 두면은, 여덟 <laughs> 세트가 똑같긴 할 건데, 자, 3C를 딱 보면은, 이런 상태거든요. 내가 AB를 택한 거, AC를 택한 거, BC를 택한 거 해가지고 모든 거다 지워버린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한 요 직선 제외, 이 직선도 제외, 이 직선 제외니까 그냥 직선을 무시한 거야. 근데 실제로 요 직선 일단 하나 그냥 단독으로 남아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일단 보완까지 시켜야 되고 각각의 일단은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 있을 거니까 얘는 여덟 개를 더해서 마지막 처리라는 게 맞다, 요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시면 20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주로 어디서 틀리냐면은, 보세요. 이거는 전혀 일단은 과정상으로 일단은 문제가 없어. 과정상 문제가 없고, 자, 제외할 때요 개수 세는 거 있죠? 자 일직선에 있는 게몇 개인가 이거 세는 거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 일단은 보완시켜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딱 주의점이야 자 여러분들 생각 좀잘 하시고 자 이거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자 비슷한 얘기가 두 번째는 뭐냐면어 어차피 직선이라고 치면 이제 3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그 중에서 일단 두 번째로 나온 게자 대각선의 개수야 자 대각선의 개수죠. 자 개수인데, 자 먼저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하고 이제 적어놨는데 자이것도 외울 게 아니고 이제 생각 좀 해보자. 자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오각형이 있다고 치자. 자 오각형은 이렇게 일단 서로 다른 꼭지점에 일단은 몇 개가 있는 상태가 다섯 개가 있지, 그치자 그렇다고 치면은 대각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게 일단 대각선 맞지, 그치어 세금 이런 되지 않나? 서로 다른 다섯 개 점들 중에서 자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인접하게 돼 있는 이두 개를 뽑아 버리면은 얘는 대각선이 아니고 변되는 거 맞지, 그렇자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얘는 몇 개를 빼셔야 될까? 다섯 개를 제외시켜야 된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 OC는 5 곱하기 4자 나누기 2니까 순서 제거가 되고 자10 빼기 5 하니까 5개인데 얘를 연결을 실제로 시키면은 이거 대각선 이거 대각선 이거 대각선 이거 대각선 이거 대각선 해가지고 다 다른 걸로 인정되는 거 맞죠 자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자 그래서 적어놓은 얘기는 N개 꼭지점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에서 자 이웃한 두 꼭지점을 택한 경우의 수자 이웃한 두 꼭지점은 지금 얘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자 얘가 이웃한 두 꼭지점이야. 자말 그대로 일단 얘는 변들을 제거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다섯 개를 빼주면 이렇게 일단, 일단 확인이 되지 그치?